반갑습니다. 짜반나시TV의 짜반나입니다. 오늘 저는 고성 동해면 쪽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초저녁부터 해가지고 지금 9시가 조금 넘긴 9시 20분이네요. 지금까지 갑오징어 동해면 쪽에 탐사를 좀 했는데 갑오징어는 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지금 또 여기 풀치가 나오는 곳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나와봤는데 지금 현재 뭐 방파제에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한 두세 명 정도 계시는데 일단 여기서 풀치 낚시 하면서 풀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일방음 써보다가 안되면은 센터범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오호 쇼바이트 나네요. 지금 현재 간조에서 만조로 물이 들고 있습니다. 바람이 오, 야, 입질이 들어오긴 합니다. 자, 입질이 들어옵니다. 다시 5g이 조금 가벼운 것 같으니까요. 바람이 조금 더 심해지면은 7g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집어든 가장자리 오니까 쇼바이트가 놔줍니다. 자, 왔습니다. 히트. 쭈어, 한 마리 왔어요. 우와, 사이즈 좋다. 사이즈 괜찮네요. 아, 첫 풀치 치고는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지급 나와주네요. 일반 어음에 반응을 해주니까 샌드어음이나 이런 게 달면 또 확실하게 좋아지겠죠. 자, 오늘은 혼자 나왔습니다. 5시부터 해가지고 동해면 쪽으로 갑오징어 탐사를 나왔는데 갑오징어가 영 모습을 볼 수가 없네요. 자, 이제 히트 바로 히트. 오, 고기 엄청 많은데요? 연속 3연타를. 오. 어이구야. 연속 3연타. 근데 무엇보다도 연속 3연타보다도 일반 깔치오음이 나온다는 게, 샌드오음이 아닌 일반 깔치오음의 반응을 연속 3연타를 해준다는 게, 오, 개체 수가 많거나, 아니면 얘들이 지금 활성도가 엄청 좋다는 게, 또 바로 쇼바이트 폴링 되는 걸 받아 먹네요. 자, 액션 살짝 주고 폴링 내는 거를 툭 건드립니다. 4연타 갑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쇼바이트는 났는데, 뒤로 입질을 해주지를 않네요. 고기는 많습니다. 지금 바로 쇼바이트 계속 나고 있어요. 탁 물어주진 않는데 툭툭툭툭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왔어요. 자, 히트. 어이구, 힘좀 쓴다. 아이고, 힘 좋다. 아이고, 힘 좋다. 야, 손맛 좋네요. 사이즈가 되니까 손맛이 좋습니다. 휘부 입쇼. 거의 뭐 조금 우기면 3지급 캐도 되겠습니다. 자, 사이즈 쭉입니다. 사이즈가 좋아요. 일반 웜에 사이즈 좋은 녀석들이 따라와서 물어준다는 게 활성도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갈치웜 하나로 지금 5마리입니까? 불과 지금 20분에 시작했는데 31분 11분 만에 5마리. 영상 찍는다고 뭐 이런저런 하는 거 치고는 2분에 한 마리 꼴 잡은 택이죠. 자, 2분에 한 마리 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피딩인가? 자, 또 입질. 오, 숏바이트.
피딩인가? 오, 깔치가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피딩인가 봅니다. 깔치가 막 날아다녀. 자, 이게 부부조사님이 쓰던 구워웜입니다. 오늘 오면서 낚시방에 들려가 하나 샀네요. 7g 해가지고 리트리브만. 그때 그 부부조사님들도 리트리브만 했거든요. 액션 안 주고. 그런데 퍽퍽 했거든요. 저도 똑같이 액션 안 주고 리트리브만 해보겠습니다. 리트리브만 했는데 액션 주고 샌드웜 사용하는 우리보다 더 입질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낚싯방 들려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과연 이 웜 자체가 뭔가가 있는지. 아, 바람만 좀 안 불어주면 좋겠는데. 바람이 왔다. 자, 릴링만 하고 있는데 또 쓱 받아먹습니다. 자, 액션 없이 그냥 릴링만 하고 있는데 쓱 받아먹어요. 와, 이것도 사이즈 좋다. 이거 완전 괴물인데, 이거는. 야, 이건 갈치입니다. 와. 이야, 이거 보십시오. 와, 이거는 뭐, 갈치예요, 갈치. 와. 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일단 장난 아니에요.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에요. 야, 이 쉬운 낚시를 우리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연인들, 뭐 아버님 어머님들 모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낚시하면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자, 이게 혼자서 막 재미보시는 것보다 또 숏바이트. 점점 따라오면서 입질을 계속 해줍니다. 자, 액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던지고 감으시면 지가 와서 물어주는 낚시. 히트. 자, 자, 힘쓴다. 으쌰. 사이즈 괜찮네요. 뭐 별다른 액션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웜 달고 지그헤드 달고 그냥 감기만 하면 지가 와서 물어주는 아주 쉬운 낚시, 생활 낚시. 자, 우리 시청자님들 준비하셔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출발하시면 손맛 보시고 또 가져오셔가지고 요리해서 입맛 보시고 그리고 갈치 잡아서 눈맛도 보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가족들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힐링도 되시고. 히트. 힘 좀 쓴다. 우와, 우와, 사이즈 좋다. 우와, 사이즈 좋습니다. 이야, 정말 크죠? 야, 이건 제 세 손가락이 사라집니다. 손가락이 안 보이죠, 세 개가. 와. 왔다. 왔다. 아이고, 얘는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작네. 자, 요거는 방생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이즈가 좋으니까
손맛이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가 좋았어요. 손맛이 아주 좋아요. 맞다, 이렇게. 자, 금방은 조금 작은 편. 리트리버만 해도 물어주는 풀치. 야, 싸. 우와. 어이구, 빠집니다. 빠졌다. 자, 왔어요. 자, 사이즈 좋은 애들이 계속 나와줍니다. 사이즈 괜찮은 애들이 계속 나와줘요. 별다른 액션도 필요 없고 리트리브만 해주면 그냥 막 쭉 가져가 버립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자, 왔어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리트리버만 하면 딱 지가 와서 그냥 쭉 가져가 버립니다. 잘 잡으시네. 예? 잘 잡으시네. 아, 뭐 잡으시는데? 아, 저 그냥 잡았어요. 아. 칼치기 나온다. 아, 예. 지그에도 있어요. 히트. 아, 이것도 사이즈 좋습니다. 그래가 조금 빠르다 싶을 정도로 감고 있어요. 예. 그게 찌가 달리 있어가지고 일단 속도를 까먹거든요. 요리 불 쪽으로 던지 보이소. 네. 저는 많이 잡았거든요. 연습 많이 해봐야 돼. 예. 이 감은 감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활성도가 오늘처럼 좋을 때는 이게 낫는데, 활성도가 안 좋을 때는 사장님처럼 생미끼가 나. 예. 아, 그래도 되겠네. 네네. 안 그러면 지금 찌를 빼, 히트. 저기서 그냥 감기만 하는데도 지가 끌고 가보잖아. 와, 아따, 이건 큰갑다. 힘 엄청 세네. 우와, 이 크다. 야, 이건 진짜 큰데.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은데. 야, 이건 진짜. 우와. 대깔치기네.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히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른손이 힘을 더 잘 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 그죠? 처음에 저도 하다 보니까 막 이게 손 따로 놀더라고요. 자, 히트. 어이구. 사장님이 몇 마리 잡아드려야지. 어이구, 히트. 와, 또 이건 크다. 자, 한 마리 잡았습니다. 저도 그냥 완전 최하 싸구리
그냥 제일 간단한 채비. 그래갖고 뭐 최고의 효과를 내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네. 제일 싸구려 해가지고 뭐 제일 좋은 효과 내면 그만큼 생활 낚시가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왔다, 이것도 사이즈 좋다. 아, 그래. 너무 쉽게 하시니까. 그렇지,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예, 근데 우리 스님들이 막상 와서 해보면 안 잡히잖아. 그게 맨날 거짓말 하는 거고. 네. 4시부터 나와갖고, 가비 다 치러 다니다가, 가비 깡 치고, 이제, 그나마, 뭐라도 한 개 찍자 싶어서, 이제, 이거 갈치하러 왔는데. 박선비였나? 예, 예. 그분이 뭐 유튜브 전업으로 하죠? 예, 박선비도 그거 합니다. 일합니다. 예. 예. 와, 이것도, 이거는 완전히, 와, 이거는 갈치인데, 풀치가 아닌데. 예, 이건 시장급인데. 그렇죠. 원래 이론상은. 예. 네. 이야. 네. 아, 잡아놓은 날씨 TV에 잡아놓았습니다. 아, 끝인사를 했는데 마이크가 배터리가 없어서 끝인사 녹음이 안 됐네요. 다시 끝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경남 동해면 갑오징어를 탐사하러 나왔다가 갑오징어 꽝을 치고 궁예지책으로 풀치 낚시를 했는데요. 아, 생각보다 풀치의 사이즈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느나느나 타임도 있었고요. 피딩 걸려가지고 뭐 자기가 쭉쭉 가져가는 그런 손맛을도 봤습니다. 사이즈가 일단 너무 좋아서 손맛이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연인, 친구, 동료들 같이 오셔가지고 좋은 손맛 보실 수 있도록 좋은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잡아나다시TV의 잡아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와, 진짜. 와, 이 앞에 거는 정말 크죠? 캬. 시장갈치. 야, 시장갈치입니다, 시장갈치.